내 이놈을 쳐 죽이리라. 오참봉은 맨발로 뛰어나가더니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머슴 덕파리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날따라 아침부터 비가 내리더니 밤늦은 시간까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오참봉은 눈에 핏발이 선 채 덕파리의 방문을 거칠게 당겼다. 안에서 잠겨 있었다. 내 이놈 덕파라, 어서 문 열지 못할까? 어서 문을 열어라. 그러며 얼마나 세게 당겼는지 문고리가 쏙 빠지더니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러자 덕파리가 황급히 뛰쳐나와 도망치려다가 오참봉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 생쥐 같은 놈이 어딜 도망가려고 해? 그러며 칼을 든 손이 올라가니 달빛에 날카로운 칼이 번뜩였다. 순식간에 휙 하고 칼을 휘두르니 덕파리의 오른쪽 눈을 찔러 커다란 눈알이 튀어나왔다. 덕파는 비명을 지르며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손으로 막은 채 빗속을 달려 도망쳤다. 방 안에는 오참봉과 그의 며느리만 남았다. 며느리는 알몸으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이런 천하에 쳐 죽일 년 같으니라고. 아버님, 절 죽여주십시오. 오참봉은 말없이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쏘아보다 피 묻은 칼을 방바닥에 내던지고 나왔다. 다음 날 비가 개이고 앞마당에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데 오참봉의 집은 어제의 그 비극적인 참사가 언제 있었냐는 듯 고요하기만 하다.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 일의 당사자인 오참봉의 아들은 집에 안 들어온 지 벌써 1회째이다. 며느리는 그날 짐을 싸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안동댁의 친정은 사실 오참봉의 집안에 비교할 수 없이 가문이 좋았다. 안동댁은 어려서 이미 사자 소학을 마치고 그림과 시에도 능통하여 집안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했다. 그러다 홍기가 차서 만석군 오참봉의 아들과 혼례를 올리고 살게 되었다. 하지만 오참봉의 아들은 머리가 나빠서 번번이 과거에 떨어지고 안동댁에게 늘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 자격지심에 술로 세월을 보냈다. 그렇다고 안동댁이 남편에게 살가운 성격도 아니니 부부 사이가 원만할 리 없었다. 그러던 중에 안동댁이 부엌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덕파리는 매일 밤 혼자 안동댁을 상상하며 용두질을 해댔다.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와 남편이 집안 어른의 상갓집에 가게 되었다. 집에는 너댓명의 종들과 덕파리 그리고 안동댁만 남게 되었다. 밤에 호롱불을 켜놓고 바느질을 하다 날이 너무 더워 부엌에서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덕파리가 뛰쳐 들어왔다. 깜짝 놀란 안동댁이 두 손으로 몸을 가리고 덕파리를 향해 호통을 쳤다. 내 이놈, 어찌 이런 무례한 짓을 하느냐. 얼른 나가지 못할까? 덕파리는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다. 마님, 제가 죽을 각오로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혼자 상사병을 앓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며 엎드리는데 안동댁도 갑자기 덕파리가 치운해 보였다. 흐느끼는 덕파리에게 가서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러자 덕파리 안동댁을 으스러지게 앉더니 바지를 벗고 행사를 시작했다. 이제 22살의 젊은 몸이니 얼마나 힘이 넘치겠는가. 안동댁은 처음으로
까무러 칠 정도로 깊은 하판의 묘미를 맛보았다. 체면도 가문도 필요 없다. 지금 이 순간에 남녀의 본능만이 둘을 지배할 뿐. 그 뒤로 가끔 눈을 피해 늦은 밤 독파리의 방을 찾았다. 하지만 고리가 길면 잡히는 법. 독파리에게 마음이 있던 순이가 그 사실을 알고 몰래 오찬봉에게 고해 바친 것이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도망 나온 지 1년이 흘렀을까. 애꾸는 덕파리가 마공룡을 혼자 넘어가다 산적을 만났다. 네 이놈! 가진 것 있으면 다 내놓고라! 보찜을 빼서 풀어보니 감자 몇 알과 땡전 몇 입이 전부였다. 아니 이놈아! 젊은 놈이 겨우 이거밖에 없느냐? 그냥 가거라! 덕파리는 산적에게 말했다. 저 두목님, 제가 갈 곳이 없는데 저를 거두어 주실 수 없으실까요? 제가 이래봬도 힘은 셉니다요. 야 이놈아,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널 데려다 못하겠느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가거라. 덕파리는 산적 두목의 바지 가랭이를 잡고 매달리기 시작했다. 아 그놈 참 대책 없는 녀석일세. 산적 두목은 호탕하게 웃더니 덕파리를 데리고 산채로 갔다. 원래 성실했던 덕파리는 산적 두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산채에 광군이 쳐들어왔다. 워낙 수세에 밀린 산적들은 대부분 활에 맞아 죽고 두목도 가슴에 활을 맞아 쓰러졌다. 그러자 덕파리는 두목을 둘러엎고는 산속을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두목님,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날이 새면 의원님을 찾아가 치료하면 살 수 있습니다. 두목은 고통에 힘들어했다. 겨우 광군을 피해 으슥한 동굴에 몸을 숨겼다. 덕팔은 가슴에서 나오는 피를 닦아내며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말없이 덕파를 바라보던 두목이 가슴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덕파에게 주더니 숨을 거두었다. 다음 날 두목을 평평한 곳에 묻어주고 산을 내려왔다. 주막에서 그 누런 종이를 펼쳐보니 지도가 그려져 있고 어떤 나무에 그림으로 세금자가 표시돼 있었다. 한참을 보던 덕파리는 지도에 그려진 곳에 가서 나무 밑을 파보았다. 거기에는 그동안 두목이 모아놓은 금은보화로 가득한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깜짝 놀란 덕파리는 그 상자를 메고 산을 내려와 양반 족보를 사고 가장 좋은 옷에 준마를 사고 커다란 집도 마련하여 동네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지만 단 하루도 잊지 않은 이가 있으니 안동댁이다. 재산이 많으니 중매가 줄을 섰지만 덕파리는 모두 물리치고 안동댁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한 남자로부터 비슷한 생김새의 아낙네가 아들 하나 데리고 주막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상하군. 아들은 없는데? 덕팔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속는 셈치고 종 하나를 데리고 그 주막으로 가보았다. 그 집 주막 여주인이 미모와 그리 출중하여 동네 많은 유생들이 어떻게든 수작을 걸어보았지만 모두 냉정하게 물리치는 바람에 유명해져 있었다. 아이고 저 옆에네는 금태를 둘렀는가? 아니면 몹쓸 병이라도 있는 겐가? 참으로 비싸게 구는구만. 덕팔이 주막에 도착하니 어린 아이 하나가 마당에서 혼자 돌을 굴리며 놀고 있었다. 계시오. 덕팔이 비록 돈 주고 샀지만 제법 양반 티가 났다. 아이가 덕팔을 보더니 부엌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손님 오셨습니다. 어린아이 답지 않은 의저 잠이 베인 목소리였다. 그때 안동댁이 부엌에서 나오며 덕파를 보고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덕파리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마님, 소인 덕파리입니다. 알아보시겠습니까? 안동댁도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아들은 엄마와 덕파를 번갈아 보며 머리를 긁적였다. 예, 민호야. 아버님께 인사를 올리거라. 덕파리는 순간 깜짝 놀랐다. 아들이라니. 그랬다. 부엌에서 목욕을 하다 덕팔과 합체한 날 이 아이가 들어선 것이다. 덕팔은 아이를 끌어안고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다. 사실은 이러했다. 안동댁이 부엌에서 덕팔과 합판을 한 것은 그 전날 꿈 때문이었다. 꿈에 커다란 황룡이 안동댁 치마 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어 동네 점쟁이에게 해몽을 물으니 그날 합방을 해야만 장차 큰일을 할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종들을 시켜 시부모와 상갓집에 간 서방을 찾았지만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었고 그래도 혹시 몰라 부엌에서 목욕을 하며 기다리고 있던 참에 덕파리가 들어왔던 것이다. 안동댁은 오늘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덕파리와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덕팔은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며 안동댁을 힘주어 안았다. 그녀는 덕팔에게 몸을 맡기고 실로 오랜만에 뜨거운 입김을 뿜으며 밤새 뜨거운 합판을 하였다. 주막을 정리하고 덕팔의 집으로 옮긴 안동댁과 덕팔은 아들에게 개인 훈장을 두고 항문에 매진하게 하였다. 덕팔은 동네의 크고 작은 일에 앞장서서 봉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불쌍한 이웃을 위해 재산을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그 뒤 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니 동네의 자랑이라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덕팔과 안동댁에게 절을 올리고 큰 어른으로 모셨다 한다.